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곳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인데요. 이 아파트 시장, 특히나 아파트 중에서도 분양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파트 분양권에서 이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된다라는 게 좀 최근 들어서는 생소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런 투자 상품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뭐 아파트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서울의 강북구 미아동에 하나 포레나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권이 11억 1,790만 원으로 매물이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. 근데 뭐 청약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발코니 확장비가 한 2,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한 2,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프리미엄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무피 매물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당 단지에 보면은 지난해 4월 분양을 했고 고분양 논란이 있었거든요. 근데 계속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미분양이 이어졌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원자재값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근에 있는 그 분양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합리적인 분양 가격이다라는 뭐 인식들이 됐었죠. 그래서 뭐 한 10월 정도 되니까 미분양에 대한 그 물량들을 전부 소진을 하고 분양을 마감을 했죠.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분양권보다 내린 이런 가격대 분양권을 팔아달라는 문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역 말고 또 구로에 위치한 신영지회 에스테이트 개봉역 같은 경우도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분양가가 뭐 그때 당시 한 8억이 넘었던 그 59제곱미터 분양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빠진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서울의 이런 문제점들이라든지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앞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곳들 그리고 이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그 사업지들 안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.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로 될 수 있는 거고요. 시장의 그 움직임 또는 분양시장에 기대어서 너무 어떤 분석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어떤 분양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 청약통장을 활용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라고 하면 보통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. 왜냐하면은 규제는 규제대로 다 받고 혜택은 못 받았거든요.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대출이라든지 또는 세금 규제 완화 뭐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했죠.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뭐 이 단지도 전평형대가 수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앞으로 분양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은 고금리 상황에 또는 뭐 아파트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가 않은 상황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자재값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높은 그 가격 안에서 이제 뭐 좀 본인의 여력이 좀 없거나 또는 본인 소득이 받쳐지지 못하게 된다면 분양권을 내놓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면은 수요자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라도 그리고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분양권 또 분양시장이라고 해도 가격에는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수요라는 게
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. 또 유효 수요라는 거는 그 재화나 용역을 구비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수요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경제적인 시장 환경 안에서 특히나 뭐 분양시장과 자산시장, 주택시장 안에서는 유효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요의 중요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을 이탈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. 물론 수요에는 가격이나 소득 수준 또 대체품에 대한 그 가격, 소비자 취향, 뭐 선호도, 기대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소득이 전반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기대 수익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분양권 안에서 좀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나올 수 있겠다. 왜냐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면은 수요자들은 이탈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수요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 또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욕구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.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격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수요자 같은 경우 특히나 구매에 대한 그 금전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유효 수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졌다.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돈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돈에 대한 그 지불에 대해서 신중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적정 가격들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수요자들이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정확한 시장 환경과 그 지역들 또 그 주변 시세, 분양 가격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시기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